제가 어제 태희 씨를 만나고 왔어요. 같은 베개로 요즘 인기 한창인 그 태희 씨가요. 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습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녀봤거든요. 예, 태희 씨의 그 연습 장면 현장 공개합니다. 2007 블랙데이랑 발표해집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태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준영 형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보셨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상한 멘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태희가 네, 늦은 새벽에도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바로 태희 씨가 4월 14일 콘서트를 앞두고 연습 삼매경에 빠지셨는데요. 동네방네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날, 이보다 감미로운 공연은 없었으니 화사한 봄 소식에 태희 씨의 감미로운 노래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환상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좋은 계절, 네 번째 설레임으로 돌아온 태희 씨의 콘서트, 사랑하기 좋은 날, 벌써부터 무척 기대되는데요. 날짜가 4월 14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도 지났고 화이트데이도 지났잖아요. 4월 14일은 이제 솔로들의 날, 블랙데이인데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오히려 사랑하기 더 좋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표명해봤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눈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커플끼리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다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무한한 가능성과 쉽지 않은 열정으로 콘서트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보여주었던 태희 씨. 지난 콘서트에서는 교복 패션으로 나타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되게 놀라실 건데요. 네. 제가 춤을 되게 잘 춰요. 와, 정말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춤에 대해서 되게 예술성을 중시해가지고 네. 같이 출 수 있는 춤 조금 보여드릴 것 같고. 막춤이라고 하나요? 행위예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춤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네. 예술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랄게요. 태희 씨의 콘서트에는 꼭 있다! 바로 격렬한 행위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의 모창을 보여줘 항상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거군요. 댄스 실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승환 씨 모창을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굉장히 잘하셔서. 이승환 씨 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팬인데요. 똑같다고 연습한 게 아니라 그냥 꼭 뉘앙스만 흉내내는 거니까요. 네,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눈을 감고 비교해 보십시오. 귀찮을 동안 힘들었었나. 너무 잘하신다. 네, 특히 태희 씨는 자신만의 성숙하고 깊은 목소리와 음색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고교 시절부터 스쿨밴드 청산가리의 보컬로 쌓아온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네, 테이프 발라드 두 비결은 뭘까요? 저도 옛날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목소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되게 얇은 목소리인데 막 임재범 씨나 박효신 씨 좋아한다고 굵은 목소리 내면 듣는 분들이 되게 굵어져요, 마음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 네. 되게 쉬운 거라도 상관없어요. 쉽다고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예전 노래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는 네. 그 가사를 자기가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하면서 눈빛을 봐주고요. 표정을 약간 부끄럽게 혼자만의 오해였던가. 부끄럽다. 솔직하게. 빠졌어.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내놓는 앨범마다 그야말로 빅히트를 기록하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당당히 등극한 태희 씨. 그렇다면 그의 인기 비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글쎄,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경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네. 좀 낙천적인 생각. 예전에는 너무 떨렸던 게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느꼈었는데 요새는 부르면서 참 행복해요. 네. 와, 좋아요. 그래서 만족하시는 거네요. 결국엔 자신의 네.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만족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김하연 씨 오늘 볼터치가 심한데요. 준영 씨한테 많이 배웠나 봐요. 신경 많이 썼는데. 네, 똑같은 발라드에게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득 넣은 태희만의 발라드.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차츰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콘서트에 꼭
꼭 와야 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유만 딱 얘기해주세요. 아, 일단은 그날 공연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봄이 됐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너무 외롭다라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락하고 하니까 땀 쫙 흘리고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4월 14일이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우리 블랙데이를 아주 사랑스러운 날로 만들어 봅시다. 끝나고 짜장면 같은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요, 확 던져버릴 거예요 지금. 네, 박진영 선배님 및 많은 팬을 여러분들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 블랙데이가 사랑스러운 이유, 대시의 무한사랑 프로젝트 사랑하기 좋은 날 대박나시길 바랄게요.